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AMG GT43을 갖고 나왔는데 23년식의 뜨끈뜨끈한 1억 5천만 원짜리 승차감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그래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겠어 하고 탔는데 생각보다 더 그지 같았던 차. 진짜 나 허리 끊어질 뻔했던 차. 진짜 요 차는 패션카로만 타야 되는구나 이랬던 차인데요. 일단은 아직도 외관은 진짜 예뻐요. 그런데 제가 이 차 리뷰를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43도 여러 번 하고 63도 하고.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뻘님 유튜브에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가 몇 만인가요? 180만? 190만? 180만? 야, 200만이 안 돼요. 애기네 애기. 네. 오늘 차주분은 조회수 3천만. 3천만이요? 3천만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분이 나온다고요? 엄청난 반전이 있는 분이세요. 일단은 빨리 차주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주분은 또 어디 계시지? 또 장난 아니신 분 같은데? 아이고 이거 귀엽네 귀여워. 저번에 63배기음 맞다가 아유 뭐야 애기 호랑이야 애기 호랑이. 아이고 애기 호랑이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패션 반갑습니다. 뭐야? 조회수 3천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아이돌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일단은 오늘 패션을 보니까 차도 이렇게 외관을 좀 중요시하나 봐요? 맞아요. 제가 원래 패션 쪽을 네.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 GT43이어서 네. 나름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나 거의 애기 호랑이가 헹헹 막 이래가지고 나 막 무람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정말 외관만 신경 쓰시는 분이구나. 네. 전 제 딴에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크다고요? 네. 저는 지금 4기통 가솔린이 왔나? 미안합니다. 초장에 미안합니다. 네. 일단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 됐습니다. 근데 이 차 1억 5천이거든요. 27에 1억 5천이요? 대박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길래? 이거는 일단은 벌써 좀 뭔가 패션 자체가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긴 하거든요. 어떤 쪽 같으세요? 예술? 아티스트? 뭐 이런 느낌이 좀 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조회수가 3천만이 나왔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뭐 어떤 걸 했길래 조회수가 3천만이 나온 거예요? 정확히는 4,300만이에요. 뭐 대형 뭐 인플루언서야? 네. 뭐야?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네. 그 제가 인스타 릴스에 올린 영상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게 총합 조회수가 지금 누적 조회수가 4,300만 정도. 근데 그게 어떤 영상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 이거 촬영한다 해가지고 너무 좀 멋있게 꾸미고 와가지고 네. 조금 이따 보여드려도 돼요? 뭐 그럴 정도예요? 네. 막 쫄쫄 입고 네. 나와요 갑자기?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샤이니 키 있잖아요. 그 네. 그분도 이거 타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이나 셀럽분들이 이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GT43을. 근데 이게 어디가 그렇게 이뻤어요? 앞에는 네. 그냥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이점 없어요. 너무 신형차도 많이 나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앞에보다 네. 엉덩이 쪽 뒤쪽 45도 측면이 디테일한데?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쪽에요? 네. 근데 이쪽으로... 이건 옆모습도 죽인다 진짜. 차장에서도 여기서만 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앞에서 잘 안 봐요. 그리고 얘는 그 힙업 시킨 거예요? 이거는 천사의 날개 아세요? 저는 그 느낌으로 봐요. 근데 이게 항상 짜증나는 게 네. 켜놓고 주행하면 알아서 접히더라고요 자꾸. 이게요? 네. 그럼 그때는 날개 잃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날개를 잃어서 네. 잠깐 이게 힘이 없다가 다시 날개를 올리면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내 아재 개그에 좀 잘 맞춰준다 그래서. 앞모습은 솔직히 뭐 CLS나 CLA나 그죠? 솔직히 벤츠는 거의 다 세로구리 비슷한데 여기만은 진짜 뭔가 특별하잖아요. 진짜 달라요. 그리고 저는 특히 요 뒤에 테일램프랑 그리고 요 밑에 있잖아요 배기구. 남자는 쌍발이죠 그쵸? 요 정도는 돼줘야 63도 멋있는데 GT43에 특히 요런 동그란 배기구 두 개 들어간 것도 저는 그래서 예전에 와 이 차 너무 갖고 싶다 진짜 너무 나랑 잘 어울린다 했다가 주행 한번 해보고 진짜 나는 진짜 바퀴 달린 달구지에 탔구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GT43 분들을 보면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열받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펄님 근데 네. 여기 옆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요 라인? 이건 네. 저도 인정하죠. 앞에서 뭔가 파도 치듯이 네. 앞으로 싹 올라갔다가 뒤로 갈수록 이게 한 번에 싹 그런 느낌 80도로 내려가는 네 이거 옆모습은 진짜로 깔 수가 없어요. 저는 옆모습은 파나메라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엉덩이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이 옆에. 절대 아픔 보지 않네요? 아픔 안 봐요. 근데 휠이 좀 멋있게 바뀌었네요 완전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22년식까지 마차휠? 네. 알고 있었는데 23년식부터 이거 나쁘지 않다 진짜. 네. 뭔가 별 모양에다가 육각별도 아닌 것이 12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각? 네. 근데 뭐 통합 조회수 뭐 4천만의 주인공? 뭐 그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손이 너무 시렸거든요. 네. 제 뒤에 있는 핫팩 한 번만 좀 꺼내주시겠어요? 어디? 뒤에? 뒷주머니요? 뒤에 여기 네. 위에 있어요. 여기 뭐야? 잠깐만! 뭐야? 핫팩 좀 꺼내주세요. 잠깐만 여기다 왜 핫팩을 뭐야 이 머리 잠깐만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네. 핫팩을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머리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다 좀 넣고 왔어요. 뭐 자동차로 지금 거의 지금 프렁크 아니에요? 프렁크? 뭐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가발인 거예요?
가발이에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네. 보일 수 있어요? 딱 이 정도. 그렇게 하고 고개 한번 들어봐봐요. 뭐야 이분 뭐야? 대머리예요 뭐요? 원래 저 대머리는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 바버샵을 해요. 가발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아 네. 네. 실제로 딱 가발을 쓰고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진짜로 가발을 쓰기 위해서 이쪽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러 밀었어요 위에를. 사실 일반인보다 숱이 많아요. 재벌림보다 숱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아 그쵸. 아 대박. 네. 와 나는 진짜로 순간 얼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갑자기. 그러면 요걸 바버샵 같은 걸 하면서 네. 이제 좀 이렇게 탈모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거 가발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맞아요. 같이 아. 가발도 씌워드리고 네. 그 두피 문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바버샵이랑 가발이랑 두피 문신 같이 하고 있는 이 맹지 토탈 뷰티 살롱이에요. 아 벗으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딱 벗기면 이렇게 빠지죠. 죄송한데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좀 가릴게요. 잠잘 땐 이렇게 하고 자고? 잘 때는 그냥 이렇게 자요. 그냥 편하게 쓰고 자요 가발을. 그러면 세수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고? 그쵸. 그냥 저 한 번에 감는 편이에요. 진짜 남자답게? 네 그쵸. 저 잠깐 좀 말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러고 다니진 않죠 길거리에? 이러고 다니지 않죠. 아 그러면 그때 영상은 이 머리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그쵸. 이제 앞에를 살짝 드러내거나 네. 뒤를 살짝 드러내서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조금 내가 가발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죠. 아 결혼식 장례식에 아 경기도 안 좋은데 경조사비 장난 아니네. 어떻게 제가 좀 땡겨드려요? 에? 어떻게? 일단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것부터 바꿉시다.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고요.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 내고도 돈이 남네. 쓰던 요금 그대로 해.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정당 18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첨 한번 노려보세요. 그리고 AMG GT43이 또 신뢰가 죽음이거든요. 63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 20대 분들이라면은 피디님 이런 프레임리스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야 신뢰 또 이거 베이지로 뽑은 거예요? 베이지 미쳤다. 풀 베이지. 와 그럼 이거 진짜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요. 네, 엉덩이 다 똥가루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와 근데 이거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엉덩이 부분 특히 여기 많이 걸렸네 그죠? 많이 걸렸어요. 한번 비비고 나왔네 항상. 네. 항상 비대 한 번씩 하고 나왔네 요 사이로. 그래서 요쪽 날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시커멓고요. 그다음에 요 엉덩이 부분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방석 깔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닦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쁘네요. 한 번만 앉아봐도 돼요? 한번 앉으세요. 두 번 안 돼요? 핸들 라인이 이게 베이지에 이 잠자리 핸들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다른 색 고르면 여기가 다 블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 베이지 색깔만 핸들까지 이렇게 다 변해서 나와요. 제 실내 앉아서 볼 때 아직도 좀 흡족하나요? 아직까지는 흡족해요. 와 20대 분들이 이거를 타기는 쉽지가 않지만 타고 나면 하차감이랑 장난 아니겠네요 진짜. 거의 카푸어의 상징 방향제를 다 넣어놓으셨네요. 혹시 카푸어로 좀 등장하셨나요? 그쵸 그 거의 카푸어에 가까워요. 그리고 와 요쪽이 저는 예전에 진짜 멋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거북이 등딱지 아니면 뭐 삼엽충 진짜 다른 차에서 못 보던 라인 잖아요. 가장 아쉬운 거는 진짜 여기 지금 커피 두 개 고쳤어요. 그럼 수납을 어디다 해요? 아 거기 진짜 좁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거기. 수납은 제 엉덩이 밑에예요. 아 엉덩이 밑에? 네 오른쪽 엉덩이 밑에. 아 요쪽에다가요? 네, 와 거기다. 저랑 다르네요. 저는 사타구니 하거든요. 그건 너무 좀 더럽지 않아요? 아 사타구니 하는요? 더럽다라니. 그건 맞지. 그거는 맞지요. 예. 근데 이게 또 뒷좌석이 쥐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와 벌써 보기 전부터 진짜 지금 이제 독방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는 저도 머리 또 그냥 스칠 것 같거든요. 재벌님 근데 또 키가 크셔가지고 네네. 머리가 다 닿을 것 같아요. 저는 앉으면 안 닿거든요. 네. 차준님만 앉아보세요. 아 근데 뒷좌석이 막 패밀리카로 쓸 용도는 아니다. 머리 닿아요 안 닿아요? 저는 머리 안 닿아요. 아, 안 닿아요? 네, 근데 얼굴 다 가려준다. 네. 근데 본인이 좀 카푸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럼 또 카푸어 조사가 있거든요. 네. 일단 이 차가 얼마 주고 사셨죠? 취득 원가가 1억 5,700이고 거기다 취득세 900. 요거 리스로 한 거예요? 리스입니다. 60개월입니다. 야, 예스 설. 좋았어요. 요 우리 영상 많이 보셨구나. 그러면은 한 달 납입금이 얼마씩 나가요? 247만 원 나갑니다.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35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350이면 네. 월로 따지면 거의 30만 원씩 나가네요?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벌써 280만 원에다가 네. 일단 280만 원에다가 그리고 차가 한 대 더 있어요. 뭐요? O 시리즈. O 시리즈? 네, O 시리즈 23년식. 그건 또 얼마씩 나가요?
그거는 50만 원씩 나가요. 그럼 벌써 한 또 330만 원에다가 네. 일단은 월급 300 벌어서는 유지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집이 월세입니다. 어머 이런 분 뭐야. 네. 월수 3천만의 주인공도 떠나서 그러면은 월세는 얼마 나가요? 월세 200 나갑니다. 530? 차량 월세로만 530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또 개인 생활비도 있을 테고. 네. 한두 푼 벌어서는 될 게 아니네요. 너무 지출이 많은데 그럼 지금 그 뭐 머리 관리 그거 하면서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순수익은 네. 평균적으로 뗄 거 다 떼고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1,500만 원 정도? 네, 아, 그럼 이거 내고도 일단 돈은 좀 남는구나.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네. 저축. 아, 저축 얼마씩 해요? 저축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장나 지금. 나 카포라고 해서 나 좀 동질감 느껴가지고 신나가지고 지금 순간 동료로 느낄 뻔했. 나 지금 나 루피가 될 뻔했잖아요. 내 동료가 되라. 이럴라 그랬다가 지금 적이었네 아주. 그 GT43이 네. 원래 예전에는 선루프도 옵션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다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기본으로 다 들어오나 보네요. 기본으로 다 들어온대요. 아, 일단은 요 GT43이 또 많은 분들의 드림카거든요. 사실 막 파나메라랑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를 살 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예전에 CLA 네. AMG를 탔었어요. 그거 탈 때 저는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심지어 그 배기 튜닝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그거의 고성능 버전을 한번 타고 싶다. 네.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계약을 하게 됐죠. 승차감보다 좀 스타일을 많이 본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스타일을 많이 꾸미다 보니까 하나의 더 고급진 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그럼 또 이 차 또 어떤 게 또 좋아요? 네. 일단은 차에 타자마자 남들이 안 봐도 뭔가 제가 스스로 출근하기 전에 느끼는 풀 베이지의 감성. 그리고 남들은 몰라요. 아까 아니 재벌님이 네. 이거 소리 작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6기통 차를 처음 타봐서 네. 뭐 일부러 뭐 이거 튜닝도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네. 퍼지는 배기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은요? 뭐가 좀 안 좋은 점 뭐 있어요? 승차감. 아, 승차감. 네, 그리 좋지 않은 승차감이 네. 이제 남들을 풀 베이지 때문에 태우고는 싶지만 네. 승차감 때문에 한번 망설이게 되는. 아, 망설이게 되는. 네, 그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저는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들어갔으면 차가 이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짝 지금 안 좋은 도로로 왔어요. 이렇게 아니 이제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은 네. 이렇게 흔들림은 있어도 바퀴와 몸체가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얘는 함께 놀아요. 아, 없구나. 네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단점은 일단은 요 좁은 이제 공간이랑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쓰긴 좀 아쉽거든요. 아, 맞아요.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좁다. 좀 많이 좁고 수납 공간 없는 거. 그리고 이것도 고급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비가 또 이게 공인 연비가 한 8kg대밖에 안 나와요. 실제 연비 얼마나 나와요? 5kg 나옵니다. 5kg? 네, 5kg. 와, 그럼 진짜 까딱하면 주유소 가서 고급이 넣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넣어야죠. 한 달에 네. 기름값 얼마나 쓰세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차 두 대에다가 집 월세 200만 원에다가 한 달이라도 삐끗하면 진짜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어요. 아, 다크서클이요? 네. 아. 쉬지를 못하니까. 아, 그 이것도 유지 다 해야 되니까. 네. 와, 그리고 혹시 또 여자친구도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네. 벌써요? 네. 외모는 살짝 욜로조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벌써 결혼 생각도 있어요? 네, 일찍 생각을 했어요. 아, 일찍 생각을? 네. 아이도 빨리 낳고 싶고요? 아이도 빨리 낳고 싶죠. 아. 거의 저는 결혼주의가 거의 220%예요. 아이에게도 가발을 씌울 건가요? 아이는 네. 이제 처음에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예비 와이프가 머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아. 그러면 맞춤 본을 떠서 해줄 의향이 있는데 네. 나중에 커서까지 해줄 생각은 없어요. 자, 이제 그래도 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나봐야겠죠? 스포츠! 오! 아, 이게 63이 아니어서 그런지 차가 다이나믹하게 빨라지진 않네요. 거기서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죠. 플러스가 또 있어요? 네. 오, 플러스! 우와! 장난 아니게 되죠. 장난 아닌 것까지는 아닌데 63을 한번 타봤어가지고 아, 그래도 확 달라지긴 하네요. 네.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오! 와! 그리고 얘가 되게 귀엽게 뿌랑뿌랑하고 이렇게 백프레셔가 좀 터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땡기면 얘가 살짝 이거 놔주네요. 이런 거는 조금 재밌긴 하다. 평상시 가발을 쓰고 다니면은 굉장히 매일매일 나는 다른 스타일의 머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게 너무 큰 메리트죠. 가발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가발이라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죠. 저는 아까 그 벗은 모습이 자꾸 머리 아른거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좀 탈모가 있거나 하면은 두피 문신보다도 저도 가발을 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불편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 가발을 저는 지금 한 1년 정도 썼거든요. 크게 불편한 건 없다. 머리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불편한 건 있죠. 가발도 매일매일 이렇게 감겨주고 해야 되나요? 매일 감는 거는 안 되고 이틀에 한 번씩 감아요. 손질도 할 거고 제품도 네. 바를 거고 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 머리처럼 감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손에 쥐고 감습니다. 치는데 가면은 그럼 네. 가발은 얼마쯤 해요? 제가 하는 가발은 120만 원. 아, 한 네. 개? 네, 한 개. 원가를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저희 또 구독자를 위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세 자리 같은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아, 세 자리. 두 자리도 뭐 탐탁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 자리 얘기하시네? 아, 그럼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뭐 앞에 막 그런 사전 부연 설명도 아. 네, 크게 의미 없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그러면 네. 이 영상 본 분들은 99만 원에 마트도 아니고 뭐 떨이도 아니고 네, 네. 뒤에 구가 좀 거슬리네. 좋구만. 우린 또 우리 그런 잔잔발이 또 안 따지거든요. 이거는 좀 번외 이야기인데 프리미엄 가발입니다. 아, 제가 네. 하는 가발은 알죠. 프리미엄 이거 네. 네. 알죠. 뭐 모르겠어요. 더 럭셔리라고 붙여도 되고 앞에 더 붙여도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뭐냐 매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 있어요. 아, 이태원에요? 네, 이태원 경리단길. 머리 자르거나 뭐 가발을 하거나 두피 문신을 하거나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다 거기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고 하면은 나 아까 얘기했듯이 할인도 좀 해주시고 할인 많이 해드려야죠. 그럼 평상시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취미생활 저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네. 집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라서 옛날엔 많이 놀고 그랬는데 네. 결혼 계획하고 나서는 거의 일집 일집인 것 같아요. 혹시 20대 그래도 와 돈도 좀 잘 벌고 열심히 살고 이런 좀 비결이 있어요? 자수성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뭔가 빨리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좀 느끼기 때문에 네. 비결은 최대한 잠자는 시간을 줄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손기술이기 때문에 네. 연습하는 시간에 최대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조건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네. 좀 빨리 하려면 네. 저는 이 분들의 도움 때문에 그냥 네. 숟가락을 조금 얹고 네. 하고 있다. 도움 주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태원에 또 매장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머리 고민이신 분들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많이 후려쳤어요. 가격 좀. 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좀 더 후려치시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영업사원들 와 근데 저는 이런 촬영이 되게 처음이라서 엄청 올 때 되게 긴장했거든요. 근데 이 재벌님이랑 피디님이 되게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엄청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혹시 몰라서 제가 청첩장이 나왔는데 네.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오 결혼하시는구나. 네. 결혼 선배로서 구렁텅이에 가는구나 이제. 아 뭐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시는 거. 이 차 곧 팔 것 같은데 이제.